벚꽃 팝콘이 팡팡팡팡 터지면 우리 둘 사이 오가는 눈빛마저 커지면 이게 이제 내가 찍어놓은 영상인데요. 얘가 안양천이랑 하천인데 이제 물고기 때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물고기 때요? 네, 물고기 때. 제보자가 무심코 들여다본 하천에서 못 보던 검은 무리의 생명체가 목격된 겁니다. 안양천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아? 와, 미. 안양천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 오늘의 미스터리는 도심 하천에서 떼로 출몰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곳이 목격 장소인데요. 한번 봐보, 저걸 잡아보십시오, 저거. 가리킨 곳엔 오늘도 물고기 떼가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도심 속 하천에서 물고기 떼를 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 서울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양천구. 그 도심 속에 있는 안양천이라는 하천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한 것 같습니다. 하천을 유유히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떼는 안양천 곳곳에서 목격됐는데요. 나타나기만 하면 시선 집중. 벚꽃만큼이나 진귀한 광경에 발길을 멈춘 사람들. 마치 홀리기라도 하듯 물고기 떼 이동에 눈길을 빼앗겨 버립니다. 수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니, 누가 풀어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키도 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똑같고 대단하네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실감이 날 정도로 물반 고기반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갑자기 목격됐다는 이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강에서 낚시꽤나 했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확인해봤는데요. 그게 숭어라고, 숭어. 이거 안양천에 이거 많아요, 지금. 이거 꽉 찼어요. 숭어. 보통 숭어라고 하면 바닷물고기부터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강의 상류인 안양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걸까요? 유형으로 볼 때 가숭어는 주로 갯벌이 많은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주로 많이 살고 그다음에 숭어는 동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강 하부에 올라오는 것들은 가숭어가 80, 90% 된다고 보면 돼요. 일반 숭어와 달리 가숭어는 금태를 두른 듯 눈이 노란색을 띠는데요. 가수원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하구의 영향을 받는, 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어디든지 모두 살 수 있어요. 바다와 하천 모두 서식이 가능해 강을 거슬러 올라 안양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재 도중 제작진이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해마다 이맘때면 와요. 이때만 되면 나와요. 내가 여기 산 지가 한 30여 년 되는데 봄철 이맘쯤 되면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쫙 올라와요, 여기에. 특히 이맘때면 어김없이 가숭어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이 말은 사실일까? 의구심 많은 제작진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 목동교 부근 안양천에 수천 마리의 숭어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말 맞다나 매년 봄만 되면 꾸준히 안양천을 방문한 단골 손님이었던 거네요. 올봄에도 벚꽃이 필 즈음 어김없이 등장한 가숭어떼. 이 반가운 손님은 어떻게 잊지 않고 매년 이곳에 찾아오는 걸까요? GPS가 달린 것도 아닌데 매년 같은 장소로 찾아오는 이유를 알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많이 보이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내륙 하천이나 연안 하천이 온도차가 심하지 않더라도 바닷물이 훨씬 따뜻한 편입니다. 내륙이 훨씬 차고 근데 봄이 되면서 이제 육지 쪽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물이 흐르는 이 하천이나 강물 쪽으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안양천에 이 떼로 올라오는 것들을 지금 현재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봄을 맞아 안양천의 수온이 오르면서 가숭어 떼가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강 하구에서도 가숭어를 볼 수 있을까요?
안양천이 흘러서 도달하는 한강, 그 한강과 바다가 만나는 마지막 포구인 김포의 전유리 포구에서 35년 경력의 어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참숭어예요, 참숭어. 참숭어는 예뻐. 아, 안양천 전화는 많이는 없고요. 에, 요새 계절에 따라 잡히지는 않아요. 저희가 겨울에 그 조업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1톤 700까지 잡았었는데 지금 300kg에서 500kg 이 정도까지 많았으니까 한 3분의 2는 줄었다고 봐야죠. 바다와 맞닿은 포구에서는 오히려 그 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안양천에서 가숭어떼가 목격되는 건 단지 수온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안양천에 가숭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 수온 증가의 편승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 부착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착조류가 가숭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를 말 쌀밥 같은 존재예요. 알을 낳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영양분을 알에다 버리고 그 알을 낳는 과정 중에 많은 이동이 있으며 그 과정에 체력 소모가 많거든요. 그 체력 소모에 필요한 에너지인 먹이를 취하러 일로 올라오는 거죠. 산란을 앞두고 있는 가숭어떼가 종족 보존을 위해 먹이가 풍부한 안양천으로 거슬러 올라왔다는 이야기. 물고기의 본능이 봄날의 장관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장관이 끝날 때쯤 가숭어들은 온 힘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아무리 산란기라 해도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안양천에 가숭어들이 몰린 특별한 이유는요. 지금 안양천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아주 최악의 환경을 지금 거의 최상의 환경까지 바꾸는 사례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만날 수 없었던 가숭어가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아주 소중한 생태적 명소이자 관광지처럼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가숭어가 올라오게 되는 것들은 이 노력한 것에 대한 자연의 보답 이런 걸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가숭어떼를 안양천의 특별한 봄손님으로 만들었습니다.